여러분, 최적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를 좀 잡고 갈게요. 컨벡스 셋가 볼록? 볼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볼록한 집합.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요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걔네들을 모아놓은 어떤 점들의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S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수학적인 표현에 익숙해져 보세요. 만약 X랑 Y라는 두 점을 집합해서 뽑아요. 요런 새로운 점이 가 성립할 때 우리는 집합 S를 컨벡스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랑 Y를 무작위로 임의로 여기 원 안에 들어가는 두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요 말을 뺐네요.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은 여기 이두 점을 잇는 이 선, 여기 위에 점은 요거죠. 단, 람다가 0과 1 사이일 때.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x랑 y라는 임의의 두 점을 뽑은 다음에 두 점을 선으로 이었는데 그선 위에 모든 점들이 다시 이원 안에 들어가죠. 그쵸? 그거를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선을 그었을 때다 여기 안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이 원의 그 점들의 집합 S를 컨벡스 셋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점들의 집합이 볼록한 모양이죠. 볼록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는 어떤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요런 데서 두 점을 뽑았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점이 요렇게 뽑혀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성립할 수 없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집합에 다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컨벡스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요렇게 생긴 다각형. 요거 컨벡스 하죠. 그쵸? 여기서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그두 점을 이었을 때 그게 전부 다이 도형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컨벡스 하다고 합니다. 요런 것도 컨벡스 하죠. 몰라, 뭐, 다양한 모양이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컨벡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요렇게 생겼을 때 컨벡스 펑션일 것 같죠? 왜냐하면은 여기 두 점을 잡아봅시다. X랑 Y라고 할게요. 요렇게 이을 수가 있죠, 직선을. 그러면은 컨벡스 펑션은 언제 컨벡스 펑션이냐면은 요게 성립할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값에다가 람다랑 1-람다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값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그 입력값에다가 람다랑 1-람다를 붙였으니까 여기 위에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점이 람다 x 더하기 1-람다 y가 되겠죠. 그때
여기 이 요거의 y 값이 뭐냐면 f 람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y가 될 거고, 여기 이 주황색 여기의 점,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죠. 여기의 값이 뭐예요? 람다 fx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fy가 되죠. 이럴 때 이 주황색이 여기 지금 이 파란색보다 요렇게 부등호가 요렇게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컨벡스 펑션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볼록한 모양을 유지해야겠죠? 이렇게 컨벡스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일단 따라가 봅시다. 최적화 문제의 일반적인 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아까 한번 봤지만 일단 코스트 펑션 내지는 목표가 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니마이즈로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뭐 맥시마이즈 해야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미니마이즈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컨스트레인트는 두 종류가 있어서 부등호로 이루어진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등호로 이루어진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그냥 다 넘겨버리면 되니까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내지는 0보다 같다 요런 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그리고 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다 는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죠. 넘어갈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옵티미제이션 문제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말을 해요. 언제냐면은 요 코스트 펑션이랑 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컨벡스한 경우에,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요렇게 약간 리니어한 형태로, 여기서 어파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어파인한 경우에 요 문제는 옵티미제이션 중에서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옵티미제이션, 사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문제는 정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그것도 없이 그냥 오브젝티브랑 컨스트레인트만 있으면은 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인데, 그 중에서 되게 특별한 형태죠. 컨벡스한 형태를 가정을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요런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해가 존재할 뿐더러 그 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글로벌한 해예요. 로컬 미니멈, 뭐 로컬 미니멈도 아니고 글로벌 미니멈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컨벡스하다는 게 약간 볼록한 형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를 구하는데 약간 수월한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도메인 자체가 막 복잡하게 막 꾸불꾸불한 모양이 아니라 항상 볼록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글로벌한 미니멈이 딱 정해질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어쨌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라는 게 있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이 앞에 영상에서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일반화된 버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라그랑지안 아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옵티미제이션 문제입니다. 컨벡스랑 상관없어요. 라그랑지안 자체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펑션 L은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의 코스트 펑션에다가 여기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람다라는 멀티플라이어,
여기 이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누라는 멀티플라이어 를 달아서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들 수 있죠. 그쵸,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 원래 그 x 플러스 y에다가 람다 x제곱 y제곱 빼기 1이라는 식으로 해서 요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만들 수 있어요. 라그랑지안을 왜 만드냐면 이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요 인피멈은 여러분들 그냥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x에 대해서 쫙 훑어본 다음에 그거의 미니멈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라그랑지 듀얼 펑션 G라고 하고 G는 멀티플라이어만의 함수예요. 그쵸? X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능한 X, 그 도메인 D라는 셋 안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X에 대해서 그 라그랑지안 펑션을 다 대입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인피멈 내지는 여기 이 미니멈을 취함으로 인해서 여기 x는 날아갑니다. 더 이상 x에 대한 함수는 아니게 돼요. 그쵸? 요런 식으로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을 왜 정하냐? 왜 정의하냐면요. 여러분들,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원래의 문제가 있었죠. 원래의 문제가 뭐였냐면 F0X를 미니마이즈 하되 뭐 FIX는 0보다 작고 HIX는 0보다 같다 라는 원래의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라그랑지안 듀얼 펑션 G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그때의 컨스트레인트는 뭐다?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중에 요거가 뭐였냐면은 이니퀄리티에 붙던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거든요. 그게 항상 논 네거티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어떤 듀얼 프로블럼이 돼요. 그쵸, 지금 이해하셨어요? 원래 프라이멀 프로블럼부터 시작을 해서 라그랑지 정의하는 법 그리고 라그랑지 듀얼 펑션 정의하는 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왜? 그러면은 왜 듀얼 프로블럼 왜 하죠?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컨벡스 문제인 경우에 지금 D스타가 뭐냐면 듀얼 프로블럼의 해고요. P스타가 뭐냐면은 프라이멀 그러니까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해예요. 요 두 개의 해가 같아요. 언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인 경우에. 그쵸? 두 개의 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푸는 것보다 그거를 듀얼 형태로 바꿨을 때 듀얼 형태로 바꾸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어떤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풀어서 해를 구하면은 원래 문제의 해랑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예제 기억나요?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할 때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에서도 라그랑지 펑션 구한 다음에 뭐 미분해가지고 0 만들어서 그거에 뭐 미니멈 값 구하는 식으로 구했는데 그게 결국 이 과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해서 D스타랑 P스타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있었어요. 요거였는데 라그랑지를 정의했죠. 라그랑지한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멀티플라이어도 등장했죠. 어떻게 정의했어요? 원래 오브젝티브에다가 뭐 람다 i, fi, nu i, hi를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라그랑지한 듀얼 펑션 어떻게 한다고요? x를 미니멈으로 날려버렸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듀얼 프로블럼을 새로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맥시마이즈 g 람다 누인데 컨스트레인트는 뭐였다? 람다가 넌 네거티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의 문제가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요런 거랑 요런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듀얼 문제를 요렇게 구성을 했을 때 뭐였다? 컨벡스인 경우 듀얼의 해랑 프라이멀의 해가 같았다는 거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KT 컨디션만 하고 끝낼게요. 요 카르시쿤 터커 컨디션이라는 걸 줄여서 KKT 컨디션이라고 해요.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롱 듀얼리티가 홀드,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될 때, 그러니까 컨벡스일 때, 컨벡스 문제일 때죠. 그 원래 변수 x랑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람다 누에 대해서 얘네들이 옵티말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솔루션일 때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컨디션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그거를 이렇게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KKT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X, 람다, 누가 옵티말일 때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원래의 컨스트레인트. 여기 프라이멀 컨스트레인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요. 이니퀄리티랑 이퀄리티. 요거 당연히 만족해야 되죠. 그쵸? 이건 당연히 만족해야 돼요. 또 듀얼 컨스트레인트. 그 우리가 G 함수를 가지고 듀얼 프로블럼을 만들었을 때 그때 컨스트레인트는 뭐였냐면은 그 이니퀄리티에 대한 컨스트레인트 람다가 넌 네거티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지금 요거 두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컨스트레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컴플멘터리 슬랙니스. 요거 기출문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람다랑 fi 두 개의 곱이 0이래요. 0. 이게 뭐냐면 여기 fi는 여기서 나왔죠. 람다는 여기서 나왔죠. 하나는 fi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람다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를 곱하면 항상 0이 나와요. 이 말이 뭐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쵸?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았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두 개를 곱하면 항상 0이래요. 그럼 누군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나왔어야 돼요. 그쵸? 그 컴플멘터리, 여기 3번을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고 했는데
컴플멘터리라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상호 보완적인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니까 이걸 영어로 지금 컴플멘터리 슬랙니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슬랙니스 뭐 0, 0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쓴 표현이에요. 요게 서포트 벡터 머신에 되게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출로도 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요 마지막 컨디션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는 중요한 건 아니라서 요거 미분에서 0 나오는 거 아시죠? 그쵸, 이게 아까 봤던 우리 아까 해를 구할 때 그거였죠. 요거를 옮겨 쓴 건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KKT 컨디션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